우와, 요즘 핫한 바로 그 단어 RWA인데요. 도대체 뭐길래 관련 코인들이 줄줄이 수백 퍼센트가 오르는 것일까요? 마침 최근 CNBC에서 이 RWA 실제 자산의 토큰화에 대해 집중 조명을 하였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 비트코인 인베스터데이라고 해서 투자자의 날 행사가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갔더니 여러 기관 사람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이게 핫했나 봅니다. RWA 토큰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웠다. 그리고 이날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 조명하고 싶대요. 궁금한 거죠. 이거 뭐지? 이거 뭔데 이렇게 떡상하지? 아, 이거 앞으로도 더 잘 될 것 같은가?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 조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장점이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것이 과연 정말일지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최근 블랙락에서 미국 SEC의 비델이라는 RWA 토큰화를 하는 펀드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락이 선언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유치한 금액이 바로 1억 6천만 달러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는 2160억 8천만 원 정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블랙락은 세계 움직이는 큰 손이기 때문에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 힘은 정말 막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RWA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또 사람들이 말만 바꿔서 하는 거 아니냐, 그냥 부동산 조각 투자, 쪼개기 투자하는 거 그거 아니냐, 그거 과거 있었던 건데 그 폭망한 다음에 이름만 바뀐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시각도 분명 있습니다. RWA라는 말은 그냥 리얼 월드 에셋,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실물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토큰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기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 때는 바야흐로 지난 불장 NFT가 완전히 떡상할 때, 그때 부동산 조각 투자 붐이 한창 올랐었어요. 그렇죠? 열풍이 불었었어요. 그런데 뭐 일본의 사무라이 검을 이렇게 조각 투자로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예술품도 되게 비싼 건데 그거를 조각 투자해서 팔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은 바로 폭망했었죠. 2019년도에 아주 폭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 투자가 지금 이제 다시 토크나 펀드라는 이름만 바꿔서 나타난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개념이 그냥 발전된 거인 것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업 혼자 하기 힘드니까 친구와 동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해서 동업해서 좀 더 규모를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CNBC의 집중 조명으로 넘어와 봅시다. 여기에서 전문가들은 이 부동산 조각 투자라는 것은 이미 지난 장에 시작을 하였으나 2019년도에 그때는 완전히 망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그 당시에는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면서 지금까지 다시 또 나타나면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세계 자산운용사,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적인 장점과 단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게 과연 미래에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자, 그럼 대표적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대표적인 장점은 바로 이거예요. 적은 돈으로 고급 아파트를 쪼개기 투자를 통해서 나도 그 고급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좋은 물건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부동산 시장 물건들이 너무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다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 기회가 되고, 그러면 그 좋은 물건들만 또 가격이 훨씬 많이 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은 없지만 우리도 이제 좀 사자. 내가 돈은 없지만 보는 안목은 너희 못지않게 가지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전체는 다 살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비용 빼고, 법무사 비용 빼고, 세무사 비용 빼고, 그런 수수료들 다 빼서 내가 직접 투자를 하면 나도 조각 투자의 일부는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정도는 감당 가능해. 그리고 우리도 나도 그래서 적은 돈으로 조금 좋은 부동산에 나도 투자 한번 해서 부자 되고 싶어.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RWA의 토크나의 대표적인 장점이라는 거예요. 이 RWA 토큰을 가지고 그 커뮤니티 내에서 그 사람들끼리 같이 고민하고 그 사람들끼리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뭐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RWA 토크나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게 핫합니다. RWA가 묻었다 그러면 단숨에 슈퍼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부동산 토크나 업체들이 기존에 있었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30년까지 1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이미 몇 년 전 2022년에 발표한 바가 있었어요. 16조 달러가 얼마냐라고 하면 한국 돈으로 2경이에요. 2경 162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이들이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보시면 가운데 떡하니 폴리메시가 자리 잡고 있죠. 아, 이걸 왜 못 알아봤을까? 폴리메시는 영국에 본사를 둔 그런 기업입니다. 물론 아직은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뭔가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기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몰빵하는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이 블랙락이 세큐리타이즈라는 기업과 함께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서 이 토크나 펀드를 운용할 계획인 것 같아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걸까요? 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업계 1위라고 되어 있고 제법 이것저것 많이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디파이 섹터의 코인들 중에서 RWA 관련해서 무언가 하는 온도, 폴리메시, 센트리퓨즈, 하이파이 등의 코인이 일제히 상승을 했고 묻었다고 소문만 났다 하면 바로 떡상을 했습니다. 국내 코인들 중에서 수액 코인은 클레이튼 정도도 볼 수 있고 그 클레이튼과 함께하는 네오핀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RWA 토크나 프로젝트는 장점이 있지만 물론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내 집을 마련하는 목적이 아닌 어떤 일종의 놀이나 ATM 기계에서 돈을 쉽게 뽑는 그런 쉽게 생각해버리는 투자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 중에서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또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도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제도권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큰 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산업이 정말로 자리 잡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과연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로 부동산 투자의 좋은 기능으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로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RWA 토크나라는 개념이 아직은 제도권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섹터이고 분명히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들이 꽤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험성과 보안 문제와 같은 단점이 더 많다거나 굳이 아직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님 시장에 도입이 막 되는 초기 단계의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